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수입니다. 잘 지내셨나요? 아, 열흘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우선 저 드럼 치느라고 제가 방송을 나갔습니다. 그때 저의 심정은 아무도 모를 거고요. 아, 방송에 나온 건 굉장히 얌전한 모습들만 나왔고요. 실제로 전 저희가 KBS를 영영 못 올 줄 알았어요. 그 방송 이후로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, 왜 남들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거를 쟤는 그걸 현실로 입증시켜가지고, 그래서 정말 많이 그때 좀 제가 당황스러웠고 좀 놀랐었는데, 더군다나 안경까지 제가 벗어서 저한테 안경은 속옷과도 같은 거거든요. 뭐야 저거? 저거 뭐야? 당장 내리지 못했어요? 멀리서 봐도 지금 뭔지 알겠어요. 끔찍해. 아, 아까 불기둥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오늘은 또 덥더라고요. 저번에는 너무 추워서 일부러 불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되게 덥네. 예. 아무튼 그거랑 뭐 산장 인터뷰라고 해서 또 베이스 치는 친구랑 산장 인터뷰를 했었어요. 이 친구가 나는 원래 뭐 규영이나 다른 멤버를 지금 데려올까 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작가분 꼭 연락처를 따야 되겠다고 마음이 좀 작가분이 있었나봐요. 그래서 그 작가분 앞에서 추천을 부렸어요.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죠. 김행이한테 너 그분 연락처 땄냐? 그러니까 아니 형, 막상 그렇게 대놓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니까 한마디도 못하겠어. 그래서 그냥 했어요. 그냥. 저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. 외롭고 돈 없다는 건 저 드럼 치는 거 보니까 잘 따는 애들이 없어요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 바쁜 일주일 동안 그래도 저는 제 머릿속에 항상 이 해프닝 콘서트를 잊지 않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오늘 한번 재미있게 놀아봤으면 좋겠어요.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아주 스물스물 뱀이라는 노래.
Thank you.
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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